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변을 누고 나서 포인트를 받았는데요. 이와 같이 집에서 만약에 대변을 누면 제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를 만드는 거지만 여기서 대변을 눈다는 것으로만 해도 저한테 금전적으로 쓸수 있는 용돈과 더불어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똥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과학기술 쓰면 에너지도 만들고 대비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순환 생태 시스템, 생태 순환 경제 속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비비 화장실과 비비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누는 똥에 가치를 부여하고 19를 저희가 화장실 소득, 기본 소득 개념으로 드리잖아요. 사람들마다 19를 다르게 가치를 매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달러 정도 되고, 어떤 분들은 커피 가격이 19이고. 가능하면 저기서 화장실을 계속 이용해서 똥을 많이 싸고 코피를 많이 많이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럽다고만 생각했던 똥이 이제는 저에게 되게 큰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다가도 똥 얘기를 할 정도로 똥보니 화폐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생기고 있어요.